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 병상과 인력,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. 정부와 지자체, 국민, 의료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주 3회 코로나19 범정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